takeoff.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현재 우리는 강원도 강릉 쪽이고요. 레드 에어 2 갖고 파노라마 찍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 마을까지 기체를 보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쭉 날아갑니다. 저 건너편까지. 쭉 비행을 해서 지금 90m 갔고요. 200m. 300m. 400m. 저 등대를 중심으로 한번. 네. 600m 같습니다. 자, 여기 등대 보이시죠? 빨간색 등대를 중심으로 거기 센터로 해서 네, 한번 파노라마를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센터로 해서 파노라마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고도는 42m인데 사실 예, 고도가 높은 데서 날려서 42m가 더 되고요. 지금 거리는 755m. 네. 여기서 이제 파노라마를 찍는데, 자, 일단 하늘 먼저 찍을 거예요. 서터스피드는 대충 보니까 50분 1초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단일 촬영으로, 네, 단일 촬영 모드로 하늘을 좀 먼저 올려서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파노라마를 찍게 되면 하늘 구멍이 커서 별도로 이렇게 먼저 수동으로 짐벌을 올린 다음에 최대한 올려서 수동으로 먼저 하늘을 찍고 그걸로 메꾸면 좋아요. 하나, 둘, 세 장, 네 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자, 파노라마 모드로 가세요. 파노라마 모드로 가서 정말 파노라마로 설정하고 여기서 이제 찍는데, 그냥 찍으면 얘가 원본이 SD카드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땡땡땡 버튼,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게 네,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카메라 부분에서 얘를 반드시 라우로 네, 라우로 선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찍으셔야 돼요. 자, 해놓고 촬영합니다. 아, 다 찍었어요. 네. 배터리는 지금
80% 남았네요. 네. 다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있는 곳으로 복귀를 합니다.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600m. 네, 400m. 상당히 많이 보냈어요. 일단 멀리 보내갖고. 왔는데 120m. 네, 저기 오고 있습니다. 네. 촬영이 끝났습니다.